다시 한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버튼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요. 자, 어제장입니다. 어제장 장 끝나기 뭐한 10분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하루 종일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죠. 단한 번도 제 예측대로 시간 시간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잖아요. 자, 반복을 하는데 제 예측대로 제가 미래를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요 시간대에서는 여기 금액을 못 넘어가면 무조건 밀린다.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시황 분석을 7번인가 내드렸는데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 막판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자그마치 6번인가 7번인가를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방송을 누적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압니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이 뭐를 뜻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일은 올라야 된다. 내일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면 이거는 뭐 얘기 하나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장에 못 올라가면 급락이 오는 거예요. 큰손이 어서 와라. 그래서 장 막판에 6번, 6번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팁을 드렸어요. 무조건 내일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에, 아침 장에 이렇게 갭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튄 겁니다. 자, 튀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조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은요, 올라가면,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때려 맞고 밀립니다. 자, 갭상으로 쳐서 강하게 상방을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는 장이 되지를 못해요. 지금 시간은. 그리고 오늘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상승 추세가 꺾이냐? 꺾이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조정을 강하게 받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때려 맞고 밀린다니까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 잘 들으세요. 올라만 오면, 지금 시간은 올라만 오면 때려 맞고 밀려요. 그래서 얘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직전 정고점, 오늘의 최고점을 이제 뚫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막 쫓아붙으시면 안 돼요. 왜? 오늘은 밀리기 때문에. 올라만 가면 그냥 두들겨 때려 맞습니다. 왜 그런가? 기관들하고 외인들하고 포지션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대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 구간 구간마다 겨우 직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는데 야 이거 올라가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들 매수로 대응 들어가면 올라가면 또 때려 맞고 밀린다니까. 이게 이제 오전 내내 그런 장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는 분은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들겨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그냥 뭐 깨지고 내려가냐? 2330포인트를 깨지고 내려가냐? 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조정이 오면 어제의 종가를 깨지 않는 한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막 뚫고 올라갈 때 쫓아붙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붙으면 올라가요. 쫓아붙어서 올라가면 물린다니까.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매수로 대응 들어가세요. 많이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로 대응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가를 어디로 잡느냐? 어제의 종가 2339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이게 깨지면 대응을 하더라도 막 쫓아붙 이렇게 막 올라갈 때막 쫓아붙지 말라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 예측대로 오늘은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올라가면 때려 맞고 밀리고 그러면서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오늘은? 오늘은 무조건이요. 오늘은 무조건 2367 라인까지는 상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차 목표가예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오늘 잡아드릴게요. 자, 오늘 종합주가 포인트는 2367까지는 무조건 상방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지금 2352니까 자, 지금 15포인트는 더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제 예측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풋옵션, 콜옵션을 매수 매도 땡기는 사람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제 방송이 전부 다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제가 날마다 이런 시황 분석 여러분들 안 냅니다. 뭐 단돈 10원도 후원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옆에서 도덕방송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이 뭐가 이쁘겠다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솔직히 가시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야. 좀돈좀 벌고 그러면 10,000원, 20,000원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신발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돈벌수 있게끔 해드릴 텐데 채팅창에 얼굴도 안 보이고 말이야 숨어서 방송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뒷돈 챙기는 사람들 그래봐야 여러분들 큰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닦아놓고 나타나서 뭐좀 닦아놓고 물어보고 돈뭐돈좀 벌어서 이거 갈비탕 값이라도 하십시오. 그러고서 후원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신이 나서 더잘 가르쳐 주지. 방송을 해도 한 사람이라도 앉아가지고 고맙다. 오늘 덕분에 돈 벌었다.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중간에서 오늘 대충 예측만 딱 해드리고 제 실력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돈벌이 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시황 분석도 안 해요. 뭐 제가 뭐 미쳤다고 골뱄다고 앉아가지고 매일 그렇게 방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쉽고 내 유튜브가 지금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우니까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제가 지금 가끔마다 이렇게 시황 분석 내드리는 거죠. 나중에 500명, 1000명, 2000명 실시간으로 방송되면 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미쳤다고 합니까? 돈 버는 이야기를. 자, 그때 가서 저랑 인연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아쉬운 놈이 우물 팔때 저랑 인연이 되세요. 인연이 되시면 앞으로 뒤로 역군용으로 다 정보 주고 소스 줍니다. 그렇게 숨어가지고 백날 방송 들어봐야 여러분들 나중에 훗날에 저랑 인연 못 맺어요. 아셨죠?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제 의중도 들어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편안하게 돈 보세요.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법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오전 시황 마무리할 것이고. 자, 어제 시황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여러분들 교육 차원에서 한번 방송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2332.33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2차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아까 제 이야기했던 구간이야. 자, 오늘 무조건 상승 추세로 마감이 되려고 그러면
자, 2332.33을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 왜? 앞서 말한 시간, 요 구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물 매도가 지금 가장 많은 구간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이 10시 32분에 종합주가 2332.33을 돌파를 하면 추가가 상방으로 원회의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지. 자, 콜 매도 때리고,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매도를 집중적으로 때린 구간이 바로 10시 31분에 이미 주가가 여기에서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장이면 지지받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빠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계속 누적적으로 빠질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아. 얘가 다시 또 여기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면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밀려서 하방 압력이 점점 누적적으로 오느냐. 그 구간을 지금